자, 개편을 맞아 새롭게 변한 합격 레이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은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돌입할 고2 학생들을 위해 2017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2016학년도 입시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일정과 모집 인원 특징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첫 번째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대입 전형 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실시를 합니다. 자, 9월 12일부터 21일 중 3일 이상 대학별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자, 이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올해보다 한 주 정도 늦은 11월 17일에 치러지고요. 정시 모집은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4일 중 3일 이상 대학별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자, 수험생의 첫 걸음은 대입 전형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2 학생들은 지금부터 일정을 체크한 후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합격 레이더 두 번째입니다. 자, 2017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5만 5,745명으로 올해 2016학년도보다 9,564명이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자, 수시 모집 비율을 정시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면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은 24만 8,669명,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10만 7,076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70%를 수시 전형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자, 이는 올해에 비교해 3.2%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모집 인원의 수치로 알 수 있듯이 점점 커지는 수시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대입에서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수시 전형.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선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마지막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사가 인문, 자연 계열 모두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수시의 84개교, 정시의 160교에서 반영을 합니다. 자, 수시 모집에서는 크게 수능 최저 기준과 응시 여부 확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와 연세대 등 29개 대학이 있고요. 응시 여부만 확인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등 55개 교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보다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는데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80개로 가장 많습니다. 자, 한국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성적이 반영되고 대학별로 반영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반영 방법을 잘 파악하고 대비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합격 레이더 첫 번째 시간으로 2017학년도 대입 전형의 일정 및 모집 인원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일은 대입 전형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2017학년도 대입 학생부 중심 전형을 중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